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요. 오늘 들으신 곡들 또 부르신 곡들 다 내일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쌀마 치시고 본인이 부르신 노래 제목 치시면 내일부터 나와요. 오늘 이따가 제가 강의 끝나고 올려드리거든요. 아까 부르신 곡. 오늘 저는 처음 들었는데 노래 너무 좋던데요. 이따 제가 강의 끝나고 원곡과 좀 비교해 볼게요. 정준 씨가 어떻게 부르셨는지. 긴장입니다, 네. 여기 언제든지. 저는 사람이 아, 정말요? 골든벨 하셨으니까 해드려야 될것 같죠, 여러분? 박수로 모셔볼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후회하지 마시고. 이별보다. 성격 너무 급하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아,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거예요? 이따 올릴 거예요. 그럼 한 대. 지금은 안 나가는데.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야, 누르는 건 제가 알아서 눌러드릴게요. 마이크를 인사 이걸로 해야 돼? 네. 아, 이거 괜찮아요. 네. 아까 뭐 마이크 탓하셨는데 이 마이크보다 이 손님 마이크가 더 비싼 거예요. 제 거는 7만 원짜리, 얘는 17만 원짜리입니다. 훨씬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 저 조정혁의 이별보다 아픈 하루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 모르는 노래를 하셔서 잠깐만요. 이 노래 없나 본데. 잠깐만요. 이별보다 없어요, 그 노래가. 네. 조정혁 씨. 그 노래가 없네요. 다른 곡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직은 사랑할 때? 아직은 사랑할 때. 씨, 이 노래도. 원키로 해드릴까요? 조금 내려드릴까요? 하나만 낮춰주세요. 조장혁 씨의 노래 부르신대요. 아직은 사랑할 때. 그냥 여담인데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아니, 없죠. 아, 다 없으세요? 따로예요. 예. 이상형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 어떤 여자가 좋다. 아, 저는 와이프가 있어요. 아, 그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와이프인가요? 아니죠. 아, 정말요? 왜? 이상형이 아니에요, 와이프가? 그런데 그냥 한 거예요, 아니, 결혼을? 그냥 한건 아니죠. 네. 와이프와 이상형이 그 갭이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조금. 빨리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게요. 네, 오늘 계산하신 분이라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 와이프 전화 왔는데. 아, 정말요? 어떡하지? 잠깐 조용히 할게요. 누구야? 네. 아, 형이야? 아이씨, 내가 놀랬잖아요. 아직은 사랑할 때. 여러분, 박수 주세요. 짜지 마시고, 네? 이렇게 짜지 마시고, 네, 이렇게. 이만큼 띄고 부르시면 돼요. 네. 그대가 내게
열창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